속보. 배우 이시안에게 물어본 청약 당첨 비결. 그냥 계속 청약을 넣어라.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있지 로코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배우 이시언에게 물어본 청약 당첨 비결 그냥 계속 청약을 넣어라 였습니다. 이시언 씨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많은 분들이 이시연 씨에게 청약 당첨 비결을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른다가 비결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모르고 꾸준히 장기간 청약을 넣은 거라고 하고요. 자, 오늘 기준 주식시장은 코스피도 2800선이 붕괴되면서 지옥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고 암호화폐 코인시장은 반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서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청약은 이렇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부터 자리 잡아보려고 노력 중인 새 코너 대충 결정해드립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할 거고요. A일지 B일지 A냐 B냐 이걸지 저걸지 둘 중 하나 선택이 어려운 결정이 있으시면 저희가 대충 결정해드리니까 저희 호흡도 맞춰보는 시간으로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TV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카카오TV는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일상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릴라는 공짜고요. 자,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경희님 선물로 들어온 와인을 마시려고 없던 와인잔도 구매해서 한 잔 따라 마셨는데 맛이 너무 없네요. 남는 와인은 뭐에 쓰는 게 좋을까요? 맛없는 와인은 무조건 고기 재울 때 쓰는 겁니다. 예, 그냥 붓고 또 잠깐 이제 냉장고에 뒀다가 그냥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맛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그럼 섞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좀 맛이 없는 건 대개는 좀 너무 써서 떫어서 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대개는 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예, 조금 섞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맥주랑 예전에 조금 섞어서 마신 적 있는데 괜찮던데. 와인으로 목욕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저 형 또 침 삼키네. 8731님 작년 6월에 문경까지 가서 초록 솔방울을 채취해서 솔방울주를 담갔어요. 오늘 개봉해서 설 선물로 주변에 돌리려고 열심히 소분했네요. 솔방울주요? 무슨 맛이지? 그 솔방울 음료 있잖아요. 그거 호불호가 제일 세게 갈리는 거. 그 느낌인가? 궁금하긴 합니다. 7444님 강릉 여행 가는데 커피 빼고 이 음식은 꼭 먹어라 하는 게 있을까요? 강릉 아저씨 배디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예, 제 고향은 아니지만 또 마음의 고향 느낌이죠. 강릉. 예, 평창 동계올림픽 거기서 계속 중계했었는데 4년이 흘렀네요. 뭐 강릉은 유명한 게 일단 짬뽕이랑 순두부긴 한데 짬뽕 순두부도 있고 예, 그거 두 개는 꼭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 스테이크 하는 데가 있어요. 예, 햄버거 스테이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1인분 정식 이렇게 나오는 햄버거 스테이크 정식인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예, 어디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강남은 그냥 웬만한 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커피는 빼고가 아니라 꼭 드세요. 3217님 큰 결심을 하고 15년 만에 단발 커트를 했습니다. 늘 긴 머리였는데 어색하면서도 좋네요.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프로 외출러님 작은 동네로 이사 왔는데 동네 탐방 겸 돌아다니다가 분위기 좋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커피 맛도 좋더라고요.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지? 커피 맛이 좋은 동네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커피 맛이 좋다 그러면 그건 좀 찾아가서 마시는 편이고요. 8579님 배디 17년부터 베텐을 들은 20살 베텐러입니다. 가족과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랑 꼭 가봐야 되는 카페 명수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그 먹방 포탈인가요?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저는 이렇게 막 맛집을 막 기억해놓고 적어놓고 이런 스타일은 잘 아닌데 뭐 흑돼지 꼭 드시고요. 갈치 꼭 드시고요. 몸국 예, 고기국수 커피 예. 예,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먹으면 다 막집이지 뭐. 변윤미님, 좀 전에 뉴스 보는데 이번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이름이 빙둔둔이라고 하는데 발음을 빙뚠뚠이라고 하더라고요. 배디가 자동 연상됐어요. 그러니까 빙둔둔입니다, 여러분. 빙뚠뚠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예, 그 팬더가 굉장히 귀엽게 마스코트를 이번에 잘 뽑혔더라고요. 예, 일단 무조건 예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팬더. 빙둔둔입니다. 빙뚠뚠 아닙니다. 6915님, 재수하는 학생입니다. 10시에 배텐으로 유일하게 사회와 소통합니다. 이 폰도 2G폰이에요. 늘 재미있는 말로 제 하루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와 유일하게 소통하는 창. 예. 밤창이죠. 아침창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채팅창의 잘못된 소통이다. 삼수 조심해라 하고 있는데. 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파이팅이고요. 재수하시는 분.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동화빵을 머리부터 먹을지 꼬리부터 먹을지, 이를 아침 먹고 닦을지 닦고 아침 먹을지, 양말을 왼쪽부터 신을지 오른쪽부터 신을지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감동 서사를 쓰기 위해 베이스를 다지고 있는 분이죠.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구척장신대 아나콘다의 대결이 있었죠? 네, 그렇죠. 골대녀에서. 네, 맞아요. 예, 탈탈 털렸죠? 네. 네. 화제의 중심인 예능에서 이제 활약 중이기 때문에 네. 가족들은 어떤 반응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열심히 뛰니까 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다치지 말라고 무엇보다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3456님 도끼춘 잘 봤습니다. 네, 거기서 표정이 그게 뭔가 그 축구 선수들 중에 네. 팀에서 언해피 뜰 때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왜 이 팀에 있지? 아, 정말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빡춘 무섭다고 하시는 아니요, 거. 아니요. 그냥 제가 너무 못하니까 제 스스로를 자책하느라고 그게 너무 못나게 나와가지고 못난 표정으로 자꾸 보여지나 봐요. 스스로에게 화가 난 거다. 저 자책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저는 팀 탓을 할 그럴 실력이 안 됩니다. 춘날두라고 하신 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날두가 이제 그 팀 동료들한테 열받았을 때 표정 있죠. 아니,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예. 전 진짜 제가 너무 못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오해입니다. 이적 링크 뜬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아니에요. 이적 할 데가 없어요. 네.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네. 저희 팀이 현영민과 다... 불화 아니냐. 아니 진짜. 정말 아니에요. 저희 팀 진짜 알겠습니다. 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골대에서 기다리는 장면이죠. 탈탈 털린 다음에 그 인터뷰할 때 오열하는 오열춘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제가 배디도 네. 아시다시피 제가 되게 잘 울잖아요. 네네. 평상시 눈물도 많고. 그래서 진짜 매 경기 끝날 때마다 울지 말아야지. 진짜 오늘은 울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막 그게 또 네, 터져 나오기 전까지 또 삐질삐질 참고 있는 그 모습이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안 울면 섭섭하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많은 그 글들을 봤는데 다음 주에 다음에도 지고 울었으면 좋겠다라고.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요? 진짜 네, 진짜 안 울려고 네. 노력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을까 봐. 예능만 나가면 오열춘이 됩니다. 아, 울지 예. 말아야 돼요. 네. 자, 김병진님, 남이춘과 배텐도 서사가 많이 쌓였네요. 이제 네. 3년 전 설날에는 춘태만상 라이브 했었는데 이번 설에는 뭐 없나요? 아, 없어요. 그렇죠. 배디가 이번에는 제가 항상 명절을 지켰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 이게 다 또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가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최종 예선이 조금씩 밀리면서 이게 하필이면 설에 최종 예선 중계라는 역사상 최초의 일. 보통 설에는 이 겨울에는 아시아 쪽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월 초, 1월 말에 최종 예선을 하게 돼서 다음 주 목요일에도 중계가 있고 그 다음 주인 이제 설 2월 1일 설 당일에 축구를 중계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설에 최종 예선도 뭐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설에는 배튼 생방을 못합니다. 네, 아쉽습니다. 예. 자, 7571님이 남이춘의 괴식이 궁금합니다. 우유의 족발, 소주의 초콜릿 이런 식으로 괴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다 러블리지네요. 예. 의외의 조합으로 먹는 음식 있나요? 저는 있는데 이거 괴식이라고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뭐요? 김치찌개 딸기 넣어. 그때 얘기했던 거. 저희 엄마가 그냥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제가 딸기 잘 먹으니까 여기저기 막 딸기를 다 넣어서 네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전골 여사님의 그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탈룰라를 했었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김치찌개에 이렇게 고기 얹어주고 딸기 얹어주고 김치를 이렇게 싸서 먹으라고 이렇게 예. 항상 해주십니다. 맛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딸기는 뭐 라면에도 넣어서 먹기도 하고. 네. 그냥 아무데나 다. 배성재 실시간 좀비 되는 것 같다고. 예, 우유족발은 양반이었다. 우유족발은 맛있는데. 예, 네. 단짠단짠의 끝판왕. 예, 딸기김치찌개. 딸기김치찌개. 네. 이게 괴식인지 몰랐어요. 네, 괴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설의 김딸찌. 예. 김딸찌 너무 웃겨. 예. 최대장의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김딸찌 뭐야. 자 그럼 이제 네. 코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름 괜찮았어서 일단 쭉 가보는 오늘의 코너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이 코너는 2부에서 할 거고요. 1부는 코너 속의 코너로 빈말 자판기의 업그레이드 버전 반말로 청취자들을 훈계하는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아, 바로 자리 잡힐 때까지 한번 해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반말 자판기. 네, 프리 선언으로 온 여러분의 사연 중에 혼 좀 나야 할 것 같은 사연을 모아봤고요. 제가 반말로 혼을 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면에 반말을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고난이 예상되지만. 자, 네. 그다음에 김태경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새 차로 얼마 안 돼서 내부 비닐을 하나도 안 뜯고 다녔는데요. 아, 과장님이 가는 길에 내려달라고 해서 태웠습니다. 근데 조수석에 앉은 과장님이 자리가 미끄럽다며 비닐을 뜯더니 여기저기 지저분하다며 다 뜯는 거예요. 저 대신 과장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반말로 속마음을 얘기해달라. 아, 네. 예. 속마음. 네. 과장아. 네 발이 더 더럽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선 넘은 거죠. 저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뭐 변태 취급도 받았는데 저는 폰 새 폰을 받거나 새 차 뭐 이런 걸 비닐 있잖아요. 네. 빨리 뜯어버려요. 왜요? 비닐이라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 비닐에 부스럭거리고 팽팽하게 있고 막 그런 거를 약간 비닐 공포증까지는 아니어도 그래가지고 그런 걸 뜯어서 다 빨리 그 재활용으로 버려버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비닐 아직도 붙어 있어요. 제가 뜯어드릴까요? 아니요. 얼마 됐다고요? 3년 정도 됐죠. 3년인데 비닐이 있으면 그 네. 비닐 안에 그 뭔가 세균이 근데 득실득실. 진짜 잘 달라붙어 있어요. 진짜. 제가 뜯겨드릴게요.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제 손으로 이거를 그 아주 예쁘게 이제 벗겨가지고 건들지 예, 마세요. 진짜 비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거부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4971님. 네. 제가 뭐든 잘 잃어버리는 사람인데 여친이랑 맞춘 커플링을 잃어버렸습니다. 호되게 혼내주세요. 여친을 잃겠구나. 됐다. 뭐예요? 끝났어요. 혼냈어요. 이건 진심인 것 같은데? 네. 자, 분명히 저희가 길게 해달라고 했죠? 아, 길면 길수록 더 못하겠어요. 네. 홍차님, 올해부터 담배 끊기로 했는데 일하다 열받아서 어제 하나 피우고 말았습니다. 하나 피우니까 또 계속 피우고 싶네요. 반말로 혼내주세요. 그렇게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네 개 되고 홍차의 폐는 아프고 병원비는 더 들겠구나. 눈이 조금씩 광기로 물드네. 담배 끊어라. 좀비 된 것처럼. 담배 끊어라. 빛깔이 쓰네 남이춘이. 네. 담배 끊어라. 채팅창에 작가에게 문자가 채팅창에 작가한테 보내는 채팅이 왔어요. 자판기에서 제발 미련을 버리세요. 아, 나 진짜 못하겠어요. 아니 왜? 예. 조선 왕조 실룩셀룩님. 조선 왕조 실룩셀룩님. 배디가 한번 해주세요. 친구들이 치킨 시켜 먹었는데 네. 닭다리 더 먹고 싶어서 친구들 몰래 다리를 하나 더 먹었습니다. 저 너무 쓰레기인가요? 배디가 쓰레기야. 너무 친구한테 드셨나?
이 쓰레기야. 야, 너 쓰레기. 닭다리는 야, 실룩셀루가 쓰레기야. 닭다리는 양해를 구하고 먹어야지. 이게 뭐 그 닭다리가 더 먹어도 되라고 하면 싫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네. 이거를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먹어. 이게 사실은 얘기를 하고 먹어야 돼. 네. 너무 제 말 투로 반말을 했네요. 진짜 너무 하대했네요, 청취자를. 네. 진짜 하대네요. 예. 자,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반말 자판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DJ DOC의 스트릿 라이프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를 생방송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코너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대충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 저랑 배디가 대신 대충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배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결정해드릴 건데요. 의견이 맞으면 그대로 고, 그리고 의견이 갈렸다면 서로 왜 다른 결정을 했는지 들어보고 듣는 동안 대충 청취자들의 눈대중 투표로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근데 약간의 벌칙 같은 룰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저희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았을 경우에 최종 선택지가 되는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과 윤태진 씨 의견이 5번 이상 맞잖아요. 네. 그러면 윤태진 씨에게 태진 미디어 노래방 기회를 드리고요. 저 배성재 의견이 5번 이상 맞으면 태진 미디어를 방어할 기회가 나갑니다. 저희 둘이 호흡을 잘 맞추느냐, 아니면 윤태진 노래하느냐, 아니면 제가 방어를 하느냐. 저는 얻는 리워드가 없네요. 예. 방어. 리워드가 없는 이게 공정한 방어. 룰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이렇게 갑니다. 어떤 선택이 주어질지도 기대해 주세요. 채팅창에 왜 우리 청취자들이 벌을 받아야 되죠? 벌이라니요. 네. 기다리셨잖아요. 방어하자. 더 테러 라이브 싫다. 네, 절대 방어해. 네. 자, 사소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보내주세요. 자,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저의 의견, 윤태진의 의견, 청취자의 의견. 네. 청취자의 의견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봐서 어디가 대세냐를 금방 결정할 수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양말 정사님, 샤워 후 바나나 우유를 마실까요? 요구르트 한 줄을 마실까요? 배춘이 결정해줘요. 바나나 우유냐, 요구르트 한 줄이냐. 자, 대결 남녀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바나나! 요구르트! 틀렸습니다. 바나나 우유다? 네. 무조건 국룰 아닙니까? 목욕과 샤워 후에는 바나나 우유 하나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 그렇게 얘기하죠 다들. 네. 네, 하지만 요구르트 한 줄이에요. 이거는 판타지예요. 한 줄 요거 조그마한 거 다 와가지고. 판타지 모르십니까? 그거 비닐 그 뜯지도 않고 비닐 있는 채로 빨대를 하나씩 꼽아가지고 그거 쭉쭉쭉쭉 빨아먹는 거. 쭉쭉. 진짜. 이거는 진짜 부자들도 하기 어려운 판타지고요. 아, 네. 아니, 근데 저는 요구르트 한 줄을 마시면은 좀 입안이 텁텁해져가지고 약간 샤워하고 나오는 그 개운함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가 국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청취자들에게는 바나나 우유가 대세였습니다. 좋아. 좋아.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자, 일단 저희 대결. 은 안 맞았고 윤태진 네. 씨가 일단 1승을 쌓았고요. 네. 청취자와 맞았기 때문에. 자, 7882님 소개해주세요. 네. 소개팅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이 좋을까요? 토요일 저녁이 좋을까요? 좋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소개팅 금 저녁 토 저녁. 소개팅? 네. 아, 사실 이건 소개팅이라는 건 저녁은 잘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예. 맞아요. 자,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대결 남녀의 선택. 하나, 둘, 셋. 금요일. 네. 금요일. 네, 금요일. 금요일. 왜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녁은 완전 주말을 뺏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나마 볼일을 다 보고 금요일 저녁에 소개팅을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를 하더라도 주말에 또 다시 잡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들면. 내일 혹시 또 그쵸? 네, 주말에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그 정도. 이거는 근데 사실 베텐러들 대부분이 경험치가 없어요. 저도 소개팅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소개팅을? 저는 미출전. 와, 진짜요? 예. 그럼 그래도 금요일 저녁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느낌상 금요일 저녁이 그래도 좀 약간 설레는 느낌이고 토요일 저녁이면 그리고 일단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래 맞아요. 준비하는 하루 종일 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서로 잘 안 됐을 때 되게 주말을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금요일은 약간 모험수를 둬도 되는 네네, 그런 네. 느낌이 있고 자 청취 의견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저희가 맞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다들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불금은 피곤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불금 피곤. 자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네. 0914님 거. 지금 잠깐 남자친구 만나러 나갈 건데요. 눈썹을 칠하고 나갈까요? 아니면 입술만 바르고 나갈까요? 눈썹 대 입술. 우와.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건 완전 여자의 심리인데. 눈썹이냐 입술이냐. 청취자들도 지금 그 물음표만 오고 있어요. 네. 예. 자 눈썹이냐 입술이냐. 하나 네. 둘 셋. 눈썹. 입술. 왜 눈썹이에요? 왜지? 예? 왜 눈썹이야? 아니 지금 공구일사님이 이걸 눈썹을 칠할까요? 입술 바를까요?를 물어보신 거 보면 네. 눈썹이 없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입술은 있잖아요. 예. 입술은 칠하지 않아도 있긴 있잖아요. 아니에요. 칠해야 생기 있어 보입니다.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눈썹이 했잖아요. 없는데? 모나리자 입술 칠하면 그게 모나리자지 생기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모든 여성분들이 그 집 앞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눈썹을 너무 과하게 진하게 이렇게 바르고 나가면 뭔가 좀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살짝 립밤에 색조 살짝 있게 나가면 약간 청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눈썹이 없는데 생기 있으면 그냥 쥐 잡아먹은 모나리자잖아요. 네. 아니 입술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입술이 중요해요. 자 네. 눈썹 없으면 귀신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진짜 입 청취자 의견은 눈썹이었어요. 아니 왜 당연히 눈썹이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론 여자들의 심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랑 청취자들 대부분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눈썹 없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 입술 약간 쾌하게 오는 사람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가 모나리자라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누가 있어요? 입술 없는 유명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아 이게 입술 없으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아 이거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코 시국 아닙니까? 마스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입술은 소용도 없고 아, 너무 예. 네 남자들이 무엇을 놀라느냐 예. 눈썹이 없는 부르튼 입술보다 눈썹 없는 거에 더 놀랍니다. 아 근데 이게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전 여자의 생각이고 남성 청취자분들의 생각이 더 네 눈썹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본인이 뭐 증명을 하시든가 네, 둘 중에 하나 없이 한 주씩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저 1승이고요. 1대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안현주님 거. 호빵이 있는데 가스레인지에 불 켜고 찜기에다 쪄먹을까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까요? 찜기 대 전자레인지. 호빵, 가스, 불, 찜기냐, 전자레인지냐. 네, 쪄먹을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지. 네. 하나 대결 남녀의 선택 하나 둘 셋 찜기. 아 이건 무조건 찜기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이런 보들보들한 식감 맞아. 만두와 호빵류는 딱딱해져요. 맞아요. 네. 딱딱해져. 게다가 전체가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절반이 좀 딱딱해져요. 네. 이거는 이제 먹다 기분 더군다나 나빠집니다. 시간 조절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돌덩이 됩니다. 네. 갈가 네.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냥 안 먹죠. 갈가 먹지 않죠. 찜기 없으면 전자 그 전기밥솥이라도 이용하셔야 되고요. 예. 무조건 찜기입니다. 물론 이제 찜기도 잘못하면 망해요. 예, 물 양이. 근데 찜기는 진짜 인생의 그 찜기는 집에 있거든요. 거의 다. 예, 그거는 다루는 법 정도는 알아놓는 게 라면 끓이는 법 다음으로 중요하다. 네. 물 넣는 양이나 이게 어렵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그건 있어야죠. 헝겊 같은 거. 맞아요. 예. 맞아. 참고로 청취자 의견은 전자레인지였어요. 베텐러는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찜기 다루는 건 모릅니다. 귀찮으니까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려두시는군요. 그리고 물 뿌리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분들 있는데 고르게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맛이 그게 좀 다른데 그게 딱 배워 먹었을 때 촉촉한 그 느낌. 진짜 네. 저희 베텐러 남자분들이니까 조언 하나 드립니다. 네. 집에서 만두 많이 먹잖아요. 만두 얼마나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냉동실에다 꽉꽉 채워놓고 그리고 호빵. 찜기 꼭 사세요. 찜기 싫으면 전기찜기라도 있어요. 아 맞아 있어요. 가스불 켜는 찜기 말고 맞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즉석밥도 데울 수 있고 라면도 끓일 수 있고. 잘해 드시네요, 베디. 찜기는 너무 쉬워요. 이게 안 해봐서 그래.
예. 오케이. 청취 해결은 전자레인지인데. 네. 저 형 진정시키라고. 진기 얘기 언제 제가 또 만두 본부장이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자 신동준님 네. 거. 중학생인데요.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수학 숙제 먼저 할까요? 영어 숙제 먼저 할까요? 수학 대 영어. 너무 옛날이다. 뭐... 난 거의 30년 전인. 네. 30년 전. 하나. 수학이냐 영어냐 대결 남녀 선택 하나 둘 셋. 영어. 아이, 전 두 개 중에 영어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건 조삼모사인데 채팅창 안 하고 맞자. 되게 옛날 분이죠. 요즘 못 때리십니다. 선생님들 때리는 분들 없어요. 옛날에 많이 맞은 분이에요. 그쵸? 예, 아마 온갖 체벌을 다 당했을 겁니다. 네. 예. 사랑의 매 몸에 자국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로 맞아가지고 수포춘이에요? 네. 수학 포기했어요? 네, 저는 아, 수학을 안 했구나. 수학을 좀 포기했어요. 네. 초반에 좀 하다가 네.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김광규 같은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다. 아버지 뭐 하시노? 비슷한데 수학 쪽이네요. 배텐 듣는 거 보니 걸은 사람이다. 아, 배디가 신동주 이제. 걸렀네. 예. 자, 저 2승이고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윤태진의 더 테러 라이브는 못 들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자, 다음 이재승님. 요즘 체중 관리 중인데 며칠째 길거리 토스트와 핫도그가 먹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만 먹는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체중 관리 중이시다. 길거리 토스트냐 핫도그. 길거리 토스트는 그 토스트 샌드위치 아닙니다. 그렇죠. 토스트. 예, 그 프렌치 토스트 같은 거. 네, 네, 그 설탕 예. 발려져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막 그 안에 야채도 있고 네 이렇게 예. 있는 거. 자, 토스트냐, 핫도그냐, 대결 남녀의 선택. 하나, 둘, 셋. 핫도그. 근데 지금 청취자는 압도적으로 토스트예요. 왜요? 그렇구나. 오, 왜 배디는 왜 핫도그를 선택하셨어요? 토스트를 뭐 그렇게까지 샌드위치면 그쪽을 하겠는데 양적인 측면에서 핫도그는 확실히 소세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길거리 핫도그는 맛있습니다. 빵도 아주 부들부들하고. 그렇죠. 예. 케첩도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네. 네. 안에 소세지 확실하죠. 저는 간단해서 골랐어요. 길거리 토스트는 먹다 보면 이렇게 줄줄 흘러가지고. 배가 네. 불렀네. 어디를 흘릴 게 뭐가 있어요. 다 핥아먹어야지. 네. 흘릴 게 뭐가 있어요.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네. 네. 핫도그도 마찬가지예요. 빵 그 약간 부잣집 사람들은 안에 그 소시지만 빼먹고 빵을 버리더라고요. 진짜요? 네.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핫도그 왜 빵과 먹지? 핫도그의 조합이 네. 핵심인데. 예. 자, 배성재 마스크 젖은 것 같아요. 다음은요. 사비노님 큰 마음 먹고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PT를 끊을지 홈트 기구를 사서 할지 고민인데요. PT는 선생님이 도와주지만 10번이면 끝이고 홈트는 평생 할 것 같지만 잘 안 할 것 같아요. PT 대 홈트. 대결 남녀의 선택 하나 둘 셋. PT.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실 겁니다. 홈트는. 홈트 기구 뭐 있으세요? 저는 기구는 없고 그 볼이나 뭐 그런 건 있어요. 네. 짐볼? 네. 이렇게 작은 볼. 작은 무게 볼. 좀 있어가지고 1kg짜리. 그걸로 뭐예요? 옛날에 홈트 할 때 뭐 팔 운동을 한다거나 다리 사이에 끼고 뭐 복근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운동했었죠. 그렇죠. 홈트는 끝나고 라면 끓여 먹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하고 집에 내통제하에 있다는 건 사실 위험한 거고. 맞아. 저도 맞아요. 이제 홈트 기구 꽤 고가에 그리고 자리 많이 차지하는 철봉. 자전거. 걷거리 머신. 네. 그거랑 자전거. 그것도 이제 큰맘 먹고 산다고 접어놓는 그런 잭간둥이 안 산다고. 네. 헬스장에 있는 거 큰 거 샀었죠? 와. 거대한 거. 진짜 무거운 거 샀거든요. 진짜 아예 안 해요. 지금도 자전거 아직 의외로 철봉은 많이 했어요. 철봉은 심심하면 매달리니까. 근데 이제 자전거는 마음 먹고 올라가야 되니까 무조건 아예 베란다에 넣어놨어요. 빨래를 그거... 널기 좋거든요. 빨래거리를 쓸 거면 거실에서 쓰면 추하잖아요. 네. 아예 베란다에 빨래거리를 쓰고 있어요. 헬스장에 파세요, 베디. 네? 헬스장에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자, 저 채팅창에 철봉이 버텨?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 홈트하면 운동하다 매트 위에서 잔다. 예. 맞아 맞아 포근해가지고 절대 홈트에 돈 쓰지 마시고 네. 물론 근데 잘하시는 분도 확실히 있어요. 아 이게 네. 진짜 쉽지가 않아요. 하는 분들 자기 패턴을 만들어서 루틴으로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땡튜브 월드에만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그렇고 삼육춘님 거. 친구 집에 가져가서 고기를 먹을 건데 갈비살과 부채살 중 어떤 거 먼저 먹을까요? 부채살이 뭐지? 저는 고기 그 부위를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갈비살 대 부채살. 가격은 뭐가 더 위죠? 부채살이 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갈비살보다는 부채살이 위일 것 같습니다. 자, 갈비부터 먹느냐, 부채살부터 먹느냐. 하나, 둘, 셋. 갈비. 예, 그렇군요. 갈비가 위래요. 아, 그래요? 갈비가 더 비싸대요. 아, 그렇구나. 청취자분들도 근데 갈비를 먼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갈비살이 그 가위로 썰지 않아도 되는 딱 그 크기였던 것 같아요. 부채살부터 지금. 먹어야 덜 느끼하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저는 안 가리고 먹는 타입이라 저도요. 고기 부위, 몰라요. 뭐 회 종류 이런 거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그래도 청취자들까지 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 회사에서 명절을 맞아 떡값을 준다고 하네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남편이 모르는 돈이 생기는데 받은 사실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기념일이나 부모님 용돈을 대비한 비상금으로 둘까요? 남편 모르는 돈. 큰 액수는 아니다. 할까요? 아니면 둘까요? 말해라 대 비상금. 얘기하는 말해라. 여기 키워드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말해라. 비상금. 네. 말해라 대 비상금. 하나, 둘, 셋. 비상금. 비상금! 이거 왜 얘기해요? 잘 맞네. 네.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난마늘님. 네. 난마늘님. 쓰세요. 남편분도 이미 따로 있습니다. 예, 너무 늦게 만들었어요. 한 발 늦었어. 와,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남편이 네. 갖고 계세요. 네. 네. 기념일이나 부모님 용돈도 좋은데 그냥 남마늘님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본인도 비상금을 만드시고 맞아. 이번에 또 깨달은 아 남편도 혹시 이거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따. 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자, 청취자들도 무조건 비상금으로. 네. 예. 자, 다음요. 9711님. 4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건강을 위해 계단으로 다닐까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비용도 내는데 그냥 탈까요? 엘리베이터냐 계단이냐. 엘베냐 계단이냐. 하나 둘 셋. 엘베. 4층이면 높아요. 네, 계단은 한 2층? 네, 2층 정도. 예, 본인도 지금 계단으로 갈 생각이 없어요. 비용도 내니까. 예, 비용도 내는데라는 말을 한 거 보면. 네. 예. 이거는 이쪽으로 저희를 몰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단 뭐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4층 올라가는 거 뭐 그렇게 운동이 안 되니까 올라갈 거면 뭐 15층이나 20층. 그쵸, 맞아요. 10층까지 갔다가 엘베 타고 내려오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낫고요. 네. 이걸 뭐하러 물어봐요? 유도신문 할 거면. 뭐하러 물어보냐? 예. 사연 보내는데 뭐. 자, 오늘 저랑 윤태진 씨가 무려 7번이나 맞았어요. 야, 이렇게 확실히 방어할 게 생기니까. 그럼 맞아. 물론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네. 결과가 달라지네. 우와, 7번이나 예. 맞았나요? 채팅 전에 가스관 타라고 하신 분 있어요. 엘베 타지 말고. 뭐야 이건. 그건 안 돼. 예.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주세요. 대충 네. 결정해드립니다. 7882님, 0914님, 안현주님, 이재승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커피 쿠폰입니다. 네, 채팅창에 이상한 조건을 거니까 스릴이 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리워드와 페널티는 항상 공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굉장히 불합리하더라도 페널티를 만들어 페널티만 만들어 놓고 네. 밀어붙이면 결국은 나오는 대중들은 네. 페널티라도 피하고 싶어해요. 형 이악 물고 맞췄다 잘했다 절박함의 승리. 아 그래서 더 테러 라이브 뭐 준비했었어요? 3884님이 물어보셨는데 늘 함께해서 소중한 걸 몰랐던 거죠. 네, 자 배성재 잘했다고 하신 분들 있고 텐백은 승리한다. 작두 위에서 춤추는 느낌이었다. 다음 주는 인텐 씨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 네. 설 연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2월 말에 저는 윤텐 씨와 돌아와서 뵈야 되고요. 저는 이제 베이징 다녀올 겁니다. 잘 다녀오세요, 베디. 예, 저는 이제 2월 3일에 가니까 이번 주까지만 DJ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끝 인사하세요. 네, 끝곡은요. 규현의 광화문에서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